안녕하세요, 엔도르스입니다. 삼성 강남 스토어에 방문해서 빠르게 삼성의 플래그십인 갤럭시 S24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거의 모든 갤럭시 S24 기능을 체험해 보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바로 AI 인공지능 기능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스페인 사람이 있어서 전화통화를 해봤는데요.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전화기에 실시간으로 번역된 텍스트가 나오고 음성으로도 알려줍니다. 저 스페인 갔다 왔는데. 말씀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저 스페인 갔다 왔어요. 스페인 방문한 적 있어요. 스페인 가우디 본 적 있어요,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또 문자라든지 카카오톡 내용도 바로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삼성노트 앱에서 메모한 내용도 긴 내용은 AI가 요약해서 번역도 해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은 갤럭시 S24의 온 디바이스 칩셋인 AI 칩셋이 별도로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세계 최초이고요. 인공지능 폰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동영상을 보다가 검색하고 싶을 때 홈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냅다 동그라미만 그리면 됩니다. 서클 투 서치라고 해서 어떤 화면에서도 동작하는데요. 사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웹서핑을 하거나 동영상 쇼츠를 보거나 하다가 검색하고 싶을 때 바로 홈버튼을 누르고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원하는 영역에 있는 걸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어떤 앱이든 동작한다고 했잖아요. 카메라 앱을 켜놓고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검색한 이미지 중에서 사물이 많은 경우에는 찾고 싶은 것을 클릭하면서 멀티 서치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번역도 지원을 하는데요.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번역도 됩니다. 이제 해외여행 가서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이 물건 뭐지? 궁금할 때 바로 카메라 앱 켜시고 동그라미 그리시면 바로 서치하시면 됩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공지능 기능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기능은 갤럭시 S24 정기종이 가능합니다. 모두 다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갤럭시 S23은요? 저도 갤럭시 S23 사용자인데요. 이건 올해 안에 AI 기능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서클 투 서치는 올해 안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정확히는 잘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업데이트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직접 갤럭시 S23들의 AI 기능들을 모두 다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탐나더라고요. 그럼 안녕!